와우. 제가 사실 이 자리를 조금 빌려서 아버님한테 좀 그 죄송한 마음이 그동안 좀 있었던 게 있었어요. 뭐가? 사실 제가 아버님하고 처음 뵀었을 때 오해를 많이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첫 만남에 아버님이 술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장모님을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장모님하고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버님한테 좀 못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버님이 예전에 술을 취하시면 눈빛이 변하시거든요.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셔서 여자들이 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술 취한 모습 보여주면서 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것 같다. 그러면서 제가 약간 아버님한테 좀 가르치려는 뉘앙스의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버님이 처음에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 드시면 끝까지 달리시는 스타일이라 엄마가 좀 힘들어하셔서 그럼 전 너무 싫은 거예요. 근데 전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처음에는 좀 반대하고 싫어했었죠. 자식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기는 어렵죠. 굳이 결혼까지 할까 해서 좀 처음에는 싫었고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남자친구 자체도 안 사귀었었거든요. 그런데 엄마가 이제 외간 남자분이랑 만나서 집에 막 가끔씩 데려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되게 불편했어요. 술을 드시면 엄마는 좀 빨리 드시게 취하시고 아, 가자 그런데 절대 안 가세요. 끝까지 나는 얘네랑 더 놀 거야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그때는 싫었죠. 엄마를 안 챙기고 그냥 우리랑 그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려고 우리랑 엄마를 만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. 네. 오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럼 지금은 진짜 술을 입에 아예 안 드세요? 네네. 그냥 무알콜 맥주 정도만. 1년 정도 되신 거 같아요. 그래도. 1년이면은. 네네. 네. 그 후로 이제 연애를 하셨는데 엄마가 그치. 아버님 때 상처 받으실까 봐 되게 걱정이 좀 됐었지. 그러니까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.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 죄송하단 말을 해야 되는 건가를 놓쳤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 내 사고가 어느 누구한테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본 일이 없어. 그때 내 속으로 감히 네가 감히 네가 아 어린 마 그렇죠.